과연 경남과 부천의 경기는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네, 경남은 박민서 선수의 결승골로 김포에 이겼습니다. 이 박민서 선수는 아산에서 넘어온 그 공격 박민서 선수고요. 그리고 부천은 이제 전남에게 1대0으로 끌려가면은 이제 패배를 거두고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릴손 주니어 선수의 PK골을 시작으로 안재준 선수가 구단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새 역사 속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득점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얻는 데 성공을 했다. 일단 경남은 올 시즌 17승을 거뒀습니다. 12팀을 격파했는데요. K리그2가 13팀이면은 이제 못 꺾은 팀이 이제 부산하고 또 어디냐 성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꾸준하게 이겼고 부천도 한번 잡았고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16승 10팀을 격파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두 팀 빼고는 다 이겼습니다. 일단은 김천을 이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어디냐 눈알 돌아갑니다. 어디를 또 못 이겼냐 안양을 이기지 못했네요. 예, 그리고 일단은 경남은 4위를 기록했습니다. 15승 12무 9패 승률 58.3 득점은 4위 그리고 최소 실점 6입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좀 중시를 하고요. 이영민 감독이 이끄는 부천은 5위를 기록했고요. 56.9%의 승률 득점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부천이 수비가 좋았는데 득점력이 그렇게 신통치 않았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진일보한 모습이고 여전히 수비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모습 최소 실점 3위를 기록하고 팀을 준플레이오프까지 이끄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의 명장면은 설기현 감독은 홈에서 준플레이오프 하게 돼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준플레이오프를 원정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홈이랑 원정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규리그에서 한 단계 순위를 높게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천을 이제 홈으로 불러들이는 결과 작년과는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안재준 선수가 부천 역사상 첫 해트트릭 주인공이 됐거든요. 멀티골 이후에 해트트릭 자신이 있었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부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해트트릭의 주인공은 안재준 선수였는데 옛날에 아마 조건규 선수가 멀티골을 넣고 이제 해트트릭 하나 했는데 이제 옵사이드가 되면서 아쉽게 이제 해트트릭 주인공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안재준 선수가 해냈죠. 안재준 선수를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새로 이제 떠오르는 한국 축구의 차세대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선수죠. 플래시백 보시면 네, 개막전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에서 붙었던 팀이 이제 개막전에서 만났는데 원기종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경남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단 부천이 거센 압박을 통해서 경남을 압박을 하면서 어려움을 가져가나 싶었지만 끝내 경남이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33라운드 경기 이제 마지막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에서는 부천이 홈에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예, 김영찬 선수의 자책골. 김영찬 선수는 또 부천에서 뛰었던 선수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는 주전 경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천의 양쪽 측면을 활약한 압박을 통해서 예, 경남의 이제 측면을 허물면서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데 성공했던 두 팀 다 어떻게 보면은 경남이 이제 창, 부천이 방패라고 하지만 이제 두 팀이 만나면은 이제 모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득점이 터지지 않는 진짜 초박빙의 승부가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번 경기도 많은 골을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선수 같이 탑7을 보시면 이범수 골키퍼, 모재훈 선수가 5억 7천에 몸값을 보여주고 있고 박재환 선수 5억 3천, 김호남 5억, 우주성 5억, 송홍민 5억, 안재준 선수 4억 3천입니다. 재밌는 부분이 송홍민 선수, 이범수 선수는 예, 각각 경남과 부천에서 뛰었던 부분이 있고 두 팀에서 이제 경남, 부천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경기는 참 재밌는 경기가 될 것이다. 아, 이범수 더비라고 할수 있겠네요. 뭐 이범수 골키퍼는 이제 경남 시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망주에 가까웠지만 이제 강원 전북을 거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이제 손에 꼽히는 실력을 가진 키퍼로 거듭났습니다.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고 몸값 총액같이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두 팀의 스쿼드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 K리그 2 팀과의 단기전 전적을 보시면은 일단은 경남은 작년에 이제 부천을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기고 이제 FC 안양을 만나지만 0대0으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원정팀이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 탈락하거든요. 탈락을 했고 그리고 2020 수원 FC K리그 2 플레이오프 일단 코로나로 단축 시즌이었는데 경남은 진짜 아쉬웠을 거예요. 일단은 선제골을 넣는데 안병준 선수의 이제 페널티킥 골에 힘입어서 1대1 무승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원정팀은 이제 무승부만 거둬도 탈락을 거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기현 감독이 2020 시즌에 첫 지휘봉을 잡았던 이때 승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 경남이 2부에 있는 이유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기현 감독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죠.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승격을 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승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유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설기현 감독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경남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에게 작년에 홈에서 3대2로 패배를 거뒀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기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으로 소극적으로 경기 운영하다가 이제 티아고에게 된통 얻어맞고 이제 3대2 역전패를 거두고 탈락했던 그 아픔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부천은. 그래가지고 부천이 이제 전남에게 이제 4대의 승리를 거뒀는데 이제 이기고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영민 감독은 아는 거죠. 이기고 있다고 이제 소극적으로 하면은 질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전남전에서 확인했습니다. 부천이 이기고 있으면 더 거세게 몰아칠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준 플레이오프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매년 부천도 마찬가지로. 서울이랜드가 억제기로 보이네요. 서울이랜드에게는 FA컵에서 단기전 모두 패배를 거뒀다. 어쨌든 두팀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K리그 2팀 간의 레벨이라고는 하지만 시원한 승리를 거둔 거는 단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같은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 차이는 없고요. 그리고 경남이 부천에 비해 패스 성공률이 높고 태클 성공률은 부천이 높고 지상 경합은 경남이 좀더 잘했고 공중 경합도 경남이 잘했고 와, 클린시트는 무려 17회 차이 납니다. 부천이 16번의 단단한 이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경남도 어쨌든 공격을 외치는 팀이지만 수비도 올해는 꽤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에서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되고 XG 값은 부천이 플러스 5.99. 작년이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골 결정력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반면 경남은 작년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신통치 않지만 여전히 리그 2에서는 상위권 득점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꽤 흥미롭고요. 그리고 이제 팀에서 이제 개인 XG 값이 높인 선수는 이제 경남 원기종 선수. 원기종 선수가 이제 뭐 커리어 하이 찍었죠.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했고 안재준 선수도 이제 두 자릿수 공격 이제 10골을 넣었다는 거는 이제 필드골, PK 아니고 10골을 넣었다는 거는 이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두 선수의 발끝에서 이번 경기 이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원기종 선수가 13개, 2위 모재현 12개, 글레이손 선수가 1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티아고 선수, 윌리안, 이제 에르난데스 삼각편대,
에 비하면 조금 심심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득점력은 좀 약화됐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세 선수가 여전히 경남의 이제 공격을 이끌어가는 부분. 이세 선수에게 기대를 걸어야 되고 이제 부천은 이의영 선수 6개, 늘손 주니어 6개입니다. 아쉽게도 안재준 선수가 올 시즌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격 옵션에서는 경남이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를 보시면은 글레이선 13골, 모재현 6동, 박재환 선수 92.2% 패스 성공률, 원기종 선수가 가장 많이 뛰었네요. 2,445분. 그리고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글레이선 선수가 1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준 선수 11골, 안재준 4동, 카즈 선수가 87.8%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이제 늘손 주니어 선수 3,492분을 뛰었는데 올 시즌 K리그2 전 경기 출장을 한 대업을 이뤄냈습니다. 진짜 부천의 레전드, 부천의 공무원, 최고의 선수죠. 그리고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안재준 선수가 17.5점으로 글레이손 선수에게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클럽 랭킹은 20계단 정도 부천이 경남에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포인트 탑7을 보시면 박민서 선수 수비에서 활약하는 측면 박민서가 1위, 그리고 안재준 선수가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무려 161계단 점프하면서 2위, 그리고 아산에서 온 측면 공격수 박민서 선수는 이제 결승골 기록하면서 81계단 뛰면서 12위, 그리고 송홍민 선수, 손흥민 아니라 송홍민 22위, 이준재 선수 26위, 그리고 조수철 선수도 이동을 했죠. 무려 131계단 뛰면서 51위, 늘손 주니어 선수도 골을 넣으면서 가운데로 후린 그 대담함이 돋보였죠. 5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디다스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누가 지금 이 팀에서 폼이 좋냐고를 따졌을 때는 아주 좋은 지표라고 할수 있는 부분. 이 선수들을 모두 주목해야 된다. 키플레이어는 저는 경남에서는 우주성 선수를 뽑았습니다. 측면 풀백, 이제 센터 미드필더도 볼수 있는 선수고 28경기 2206분 동안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U24 레벨 선수로 8경기를 뛰었고요. 그리고 대부천전에선 17전 9승 1무 7패 1도움을 기록하는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의영 선수는 또 경남 출신 아닙니까? 2021-22 시즌 두 시즌에 이제 프로 데뷔팀이기도 하고 19경기 856분 2골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남에서는 약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부천에 와서는 24경기 1366분 4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안재준 선수 다음으로 좋은 날카로운 공격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정팀 경남을 상대로는 4경기 3승 1패면 꽤 좋은 이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다 꾸준히 나오고 있고 우주성 선수 경남 원클럽맨 아닙니까? 다시 팀을 1부로 올려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이의영 선수는 올 시즌 축구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친정팀의 자신의 진가를 갈길 수 있을지 지켜보는 이번 승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경남 원클럽맨 우주성 선수는 측면 수비에서 활발한 공수 양면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여도가 새빨갛게 드러났고 이영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측면 좌우측 이제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상대 이제 수비진을 허무는데 혁혁한 전가를 올렸다라고 보여주는 히트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결 베스트 11을 보시면 부천 1대 0으로 이겼고 부천 홈 경기였는데 아마 경남이 제가 알기로는 이 경기에 한해서 이제 베스트 11을 많이 뺐거든요. 이제 원기종 선수, 글레이손 선수, 뭐 주축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안 보이고 이민혁, 뭐 이강인, 서현진, 조양기 이렇게 신예 선수들을 많이 이제 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설기현 감독이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에서는 부천이 이제 승리를 거뒀고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동희, 뭐 닐슨 주니어, 서명관, 박형진 이제 주전으로 꾸준히 나오는 선수를 총출동시키면서 경남에 맞서면서 1대0 승리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다. 경남 부천은 인연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뭐 양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다고 보여지는 팀 중에 예, 경남 부천 예, 양팀에서 이제 발을 걸쳤던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경남은 어쨌든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위치로 예, 시작하기 위해 정말 이제 베스트 11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결과를 가져왔고 부천 역시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어떻게 보면 지면 탈락했을 뻔한 위기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량 득점을 성공하면서 이제 경남 원정에 나서는 부분은 확실히 사기가 올랐다는, 사기가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부천이라고 할수 있겠죠.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못 미시면 이제 총력전 해야죠. 뭐, 나올 수 있는 이제 베스트 11 총출동을 하면 한이 정도 느낌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전 포인트를 보시면 작년에 이어서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거든요. 일단은 작년에는 경남이 원정팀인데 이제 역전쇼를 펼치면서 3대2 승리를 거두고 플레이오프 티켓을 땄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남이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부천에 방패를 허물었다는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경남이 이제 홈에서 시작하는 부분, 부천이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야 되고, 작년과 달라진 팀 컬러를 주목해야 됩니다. 경남은 어떻게 보면 창, 부천은 방패인데,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경남은 그럼 방패가 약하나? 부천은 창이 좀, 뭐, 무디나? 했는데, 근데 팀 컬러를 유지하되 이제 작년에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경남도 수비에 약간 이제 베스트 11이 작년에는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조직적인 문제에서 조금 뭐 실점을 많이 거뒀는데 올 시즌은 그 작년 시즌보다는 방패가 좋아졌고, 부천도 수비가 좋으면 뭐하냐, 공격이 형편없는데라는 부분에서 올해 득점력을 많이 끌어올랐다는 부분에서도 창과 방패를 이제 뒤집은 이제 경남의 방패, 부천의 창도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흥민, 이범수 선수. 송흥민 선수는 이제 부천에서 올 시즌 경남으로 이적을 했고, 이범수 선수는 또 경남에서 영광의 시절을 보낸 골키퍼 아닙니까? 어쨌든 친정팀을 상대로 이제 대결을 펼쳐야 되는 부분. 이제 송흥민은 이범수를 뚫어야 되고, 이범수는 송흥민 선수를 막아야 되는데, 송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처럼 이제 원더골을 때때로 많이 펼치거든요.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닌데, 넣었을 때만큼은, 야, 손흥민의 재림했다. K리그 2의 손흥민이다 할 정도로 송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대활약을 펼칠지. 근데 이범수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베테랑 골키퍼로 이제 베테랑 골키퍼라고 할수 있는 위치죠. 이범수 선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많고, 이범수 골키퍼가 진짜 잘하는 날은 야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진짜 미친 선방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팀, 두 선수 다 친정팀을 상대로 한 명만 웃게 되죠. 이번 주 수요일 날 펼쳐지는 김포를 만나러 갈 팀은 누가 될까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예. 여러분들은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둘 것 같나요? 축구!